89번은 88번에 있는 조립제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. 지금 조립제법을 활용하는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요. 어떤 식이 있을 때 얘를 a, 뭐뭐의 3승 플러스 b, 뭐뭐의 제곱 플러스 뭐뭐 플러스 t.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인수를 나눈 값으로 나타내는 거예요. 그렇죠? 근데 여기서는요, 얘가 특징이 x-1, x-1, x-1 이런 식으로 되니까요. 여기서 f1의 값은 뭐야? 0. 이건 다 0이고, 얘 d, 마지막에 d가 남는 거죠. 그죠? 근데 만약에 f2의 값을 만약에 찾는다. 그러면 이게 1이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지. 그래서 특정 값을 기준으로 더하거나 뺄때좀 편리하게 하려고 이렇게 조립제법을 쓸 수도 있어요. 자, 그러면 얘도 같이 1로 조립제법을 해보자. 2-4, 5, 2 이렇게 됐어요. 그럼 1 기준으로 하면요. 2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2, 3, 6. 그러면 이렇게 뭐가 나와? 8 이렇게 나왔어요? 그럼 얘는 또더 해봐. 1로 계속하는 거야. 2, 0, 0, 3. 이렇게 나오고, 얘는 1 하면 2 이렇게 나오네요. 그럼 얘는 어떻게 돼? 3승이니까 2, x-1의 3승 플러스 2, x-1의 2승 플러스 3, x-1을 더하기 8. 이렇게 나와요. 그죠? 이게 fx라고 표현을 할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f1.01이잖아요. 그럼 x자리에다 1.01을 넣는 거야. 그럼 2, 1.01-1의 3승 더하기 2, 1.01-1의 제곱 3, 1.01-1 더하기 8 이렇게 되는 거예요. 8 맞아? 팔인데 아니야, 답이 8이 아니야. 뭐 잘못했어, 중간에. 중간에 뭐 잘못했어? 3이랑 1이랑 이제 여기 있어. 야, 그래. 그럼 여기 보니 3이랑 이게 3이네. 5다, 5. 그치? 이거 5네. 5. 수정. 자, 이렇게 됐다.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? 2 곱하기 0.01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. 얘는 2 곱하기 0.01의 2제곱. 얘는 3 곱하기 0.01 더하기 5. 이렇게 되니까 숫자는 5가 제일 크지? 5. 한 다음에 0.01이니까 0.3 쓰고. 얘는 4승이잖아. 그러니까 하나, 둘, 셋, 2. 또 얘는 여섯째 자리니까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이렇게 쓰는, 이렇게 더하면.